기획경제위원회가 현재 시행 중인 서울시의 깡통전세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를 위한 대책과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보상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총 26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열린 제31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외국인 명예시민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 인증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인 명예시민을 선정함에 있어 좀 더 객관적이고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제 분야의 섹션이 있다라든지 신기술 분야의 섹션이 있다라든지 문화 분야의 섹션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의료 분야의 섹션이 있다든지 조금 정교한 프로세스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9월 20일 시민에게 취창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을 방문했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카페 베이커리, 헤어 뷰티, 인테리어 디자인 등 주요 학과 시설을 점검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서울시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의 정책 비전과 주요 사업 방향을 설계하고 서민 경제와 미래 성장 동력을 든든히 지켜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서민 경제와 서울형 미래의 성장 동력을 지켜나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들을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